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티어벨 원딜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OP.GG 티어랑 토 원딜 승률 그런 거 보시면서 이 원딜은 안 좋나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 OP.GG 티어랑 토 원딜 승률은 의미가 없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왜 의미가 없냐면 그냥 지표예요, 지표.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카이사가 1티어거든요? 1.5티어 1티어인데 OP.GG가면 4티어인가? 5티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승률이고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면 승률이 낮다고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면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티어벨 원딜 추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실버는 게임이 거의 후반을 가요. 무조건 30, 40분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라인전 빡센 친구들도 안 만나고 구조적으로 라인전 약한 챔프는 후반 가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드릴 챔프는 자야. 자야는 후반 갈수록 엄청 세지고 생존기가 너무 탁월해요. 1등이에요. 거의 자야 궁만큼 좋은 생존기가 없죠. 그 다음에 CC기도 있고 공속 자체도 빨라서 딜하기도 좋고 치명타 원딜이기 때문에 평타만 잘 나오도 딜이 잘 나오는 챔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자야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카이사인데 카이사는 도주기, 생존기, 딜 거의 완벽한 챔프. 보여요. 심지어 AP, AD 원하는 대로 갈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후반 가서 약하지도 않고 초중후반 다잘 쓰면 좋은데 서폿에 따라 라인전이 강해지고 약해지고도 하는데 어차피 부실에서는 라인전이 약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깜빡했는데 브론즈 실버가 아니라 아부실이에요. 제가 아이언을 계속 빼먹네요. 옛날 사람이라서. 그 다음에 베인. 베인은 라인전이 약하지만 가면 갈수록 구르기만 잘해도 좋고 3타의 데미지도 엄청 잘 나오고 은신도 있어요. 아 땅오님 왜 베인 넣었어요? 베인 충 만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베인이 그냥 라인전 잘 버티고 한타 구도로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게한명 점잘 때 3대만 쳐도 데미지가 나중 가면 어마무시하니까 그 3대 치는 게 어렵지도 않고 구르면서 은신이 있다 보니까 생존기도 있고 아 저는 베인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충들이 많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잘만 쓰면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천 안 하는 챔프가 있어요. 이 챔프를 쓰면 좀 힘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챔프들. 첫 번째로 이즈리얼. 이즈리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쓰면 안 되냐? 얘는 스킬을 못 맞추면 너무 쓰레기라 것도 못 맞춰서 딜을 못 넣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즈리얼은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간바루스. 방간바루스도 똑같이 못 맞추면 쓰레기고 워낙 뚜벅이다 보니까 브론즈 실버는 도주기랑 생존기 있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 개인적 생각인데 뚜벅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죽을 확률도 크고 나중 가고 방간바루스가 솔직히 말하면 탱 한두 개 섞여 있으면 진짜 그 후반 가면 닿는 원딜보다 힘못 쓰는 거 맞아가지고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다음 세 번째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왜 나오나 이럴 수도 있는데 아펠리오스는 1티어 맞아요. 근데 스킬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부실 분들이 뭐잘 쓰면 쓰는 거 상관없는데 쓰다가 뇌절이 오게끔 만들어져 있다 생각해요. 아펠리오스가 스킬이 많다 보니까 뇌절 오는 거좀 조심하셔야 되고 뚜벅이라 죽는 경우가 대반수기 때문에 엄청나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부실 분들한테. 여기까지 해가지고 아부실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골드 플레이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슬슬 티어가 높아지는 분들인데 라인전 센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현 1티어 유성바루스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탱커가 많이 나왔을 때는 시속으로 바꾸시고 몰락, 군수, 눈남 바루스로 바꾸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포. 미포는 아직 너프도 안 먹었고 성능이 정말 좋기 때문에 날목 챔프예요. 무조건 성능발로 1인분 이상 해버리고 후반 가도 데미지가 탱커한테 안 박힌다 그러는데 엄청 먹었을 때만 안 박히지 무난히 크면 잘 박힌다 생각하기 때문에 미포도 해주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카이사는 요즘 무난히 쓰기가 좋아요. 버프도 계속 꾸준하게 먹고 후반 가도 좋기 때문에 골플 여러분 똑같이 카이사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추천을 안 했다고 그 챔프를 쓰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지금 코코모만 못쓸 정도고 다른 거는 다 써도 된 추천드리는 거는 제 생각에 2티어의 그 챔피언 원딜들이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다이아티어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아부터는 상대방 조합 보고 픽하는 경지에 오르면 좋아요. 상대방 예를 들면 바루스랑 쓰레쉬가 나왔는데 바루스 쓰레쉬 상대로는 내가 이때 또 했을 때뭐 진이랑 미포 괜찮은데 이런 느낌으로 픽해 주셔도 좋아요. 근데 뭐 자신 있는 거 카이사 하셔도 되겠지만 카이사가 자신 있으면 상대방 카운터를 칠수 있는 걸 뽑아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티어가 올라갈수록 챔프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게그 말이죠. 1티어 원딜 위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카이사, 바루스, 미포 앞에 등등 있겠죠. 그다음에 다이아부터 비원딜을 추천하고 싶어요. 비원딜을 왜 아래티어에서 추천 안 드리냐면 제 개인적 생각은 낮은 티어 분들은 게임을 좀 빨리 굴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아티어부터 추천드리고 싶고 챔프로 추천해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드라가 거의 압도적이고요. 카시오페아, 직스 있어요. 탈리아까지 있어요. 그다음에 AD 추천하면 야스오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제짱 야스오 보시고 네, 이분의 발톱대라도 할수 있으면 해도 돼요. 근데 야스오는요 엄청 어려워요. 좀 이즈리얼 같아요. 캠이 똑같은데 실력이 조금이라도 차이 나면 딸수 있는 게 있고 못 따는 게 있어서 야스오 하...
참 애매해. 비원대 해야 될 때를 알려드리자면 AP 기준으로 보시면 내가 카이사를 못하는데 팀에 AD가 많아서 AP를 가야 할 때 신드라, 카지, 직스, 탈리아 해주시면 되고 정통 원딜을 할 줄 아는데 라인전에서 파밍을 못할 것 같아. 예를 들면 나는 카이사 베인 하는 사람인데 상대방이 바루스 슬릿이 나왔어. 근데 우리 팀 파이크야. 못 이기지. 내가 카이사 베인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겨? 그럼 여기서 신드라를 픽하잖아? 이긴다? 바루스 상대로 CC 넣기도 좋고 바루스가 약한 게 뭐예요, 님들? 자기보다 사거리 긴 데서 CC기 꽂는 애한테 약해. 그럼 신드라 하면 라인전 파밍하기도 쉬워지고 그냥 Q를 먹으면 되니까 그럴 때 픽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언딜 장점이 야스오는 안 그러긴 한데 AP들은 라인 클리어 자체가 잘 되고 라인전 혼자서 있어도 미니언도 잘 먹고 CC기도 하나씩은 웬만하면 가지고 있거든요. 단점이라고 하면 평타가 좀 약해가지고 타워 같은 거 밀 때도 좀 애매해질 수도 있고 나중 가서 진짜 스킬 잘 먹게 못 맞춰가지고 상대방 그냥 정통원들이 평타를 더 잘 넣어서 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랑 미니언이 좀 밀려서 질 때가 있는데 미니언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언딜 하다 보면 높은 티어는 안 그러긴 한데 미니언이 많이 밀리더라고요. 정통 원딜에 비해서 상대방보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원딜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봤는데 원딜 추천은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제가 이틀 동안 안 좋은 거 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 하면서 제가 한 말 좀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주시면서 티어 올리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